안녕하세요. 맛있게 여행하는 마녀TV예요. 오늘은 서울 근교 가평에 위치한 글램핑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왔어요. 딱 보기에도 공기부터 맑아 보이죠? 여기는 가평 산골에 위치한 하늘숲 글램핑장이에요. 귀여운 댕댕이가 항상 상시하는 이 글램핑장은 서울과 인접하고 또 있을 건 다 있고 가격대도 괜찮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저희는 1월 비수기 평일 카바나 LX 8만원에 다녀왔습니다. 사실 이 글램핑장이 엄청나게 뭐가 특별하다기보단 가까운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글램핑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좋았는데요. 하지만 여러분, 가평에는 동명의 하늘숲 글램핑장이 한 곳 더 있기 때문에 예약하실 때 꼭 확인해 주셔야 해요. 우선 이곳은 아마 대부분의 글램핑장과 비슷한 형식인데요. 단점은 샤워실이 숙소와 조금 떨어져 있어서 한밤중에 가기는 좀 무섭다는 거예요. 저희가 예약한 카바나 LX는 가장 기본적인 글램핑 숙소였어요. 있을 건 다 있지만 야외 숙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엄청 청결한 느낌은 아니었어요. 또 생각보다 벌레가 많으니까 벌레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. 하지만 사실 글램핑은 이런 맛으로 하는 거니까요. 원래 글램핑장 가면 도착해서 이틀 내내 밥 먹고 낮잠도 자고 또 일어나서 저녁 먹고 그러면서 휴식도 취하고 여행 간 기분도 만끽하니까요. 이게 정말 글램핑을 오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.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고 맛있는 여행 하시길 바라면서 마녀TV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만나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도 맛있는 여행 되세요. 안녕!